애들이 달달한 샐러드 같은 거 해줘도 잘 안 먹나요? 먹기는 잘 먹어요. 근데 이제 소스가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해주려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그냥 망창 사왔는데 이쪽이었군요. 이쪽이 문제였군요. 이쪽도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대박. 이거 웬만한 가정집 없거든요. 캡사이신. 이것도 드레싱도 너무 많고 오밀스프. 그러니까 감칠맛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아이들이. 아, 이거 업소용 소스. 어 대박. 이거 굴소, 이거 되게 유명한 굴소스 아니에요? 어? 뭐든지 모든 맛을 다 어울린다는. 이것만 넣으면 다 맛있다고 한다는. 맵고 자극적인 맛의 각종 소스들. 밖에 시장을 보러 못 나갈 때는 아빠 보고 좀 사오라 그러는데 먹을 건 안 사오고 이 소스를만 다 사. 소스만 다 사오니까. 어, 근데 이게 또 싸다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. 맞아. 그냥 정말 콩 뭐 순두부찌개를 갈아서 정성껏 해준 음식은 안 먹어요.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가출. 며칠? 그냥 짧게 일반. 추울 때는 뜨끈한 라면 한 그릇 먹어줘야지.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고 있는 아버님. 아우 타이밍 진짜 못 맞춰. 많긴 한데. 과메기가 있는데요? 아 이거 마법의 이거 악마의 초콜릿 소스. 저희 딸내미가 이걸 퍼먹. 그러니까요. 아, 너무 좋아해. 탄수화물 중독이시네. 네. 그렇죠. 진짜 다 발랐다. 평소에도 빵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수빈 양.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내분비계들, 뭐 성장이라든지 성호르몬, 뭐 여러 가지 인슐린 호르몬부터 갑상선까지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을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성장에 영향을 당해줄 수 있습니다.